필전하나님 위기혐어 무양야라 고로칭용원하고 요미리기류야라 고로칭 후현황자는 천지지자변인 선현이 지방하니라. 양대 음소하야 음필중양하나님 음기성극하면 여양해의니시의여양야라. 불상중즉필하나님 괴수수누미나 공의무양고로칭용하님 현기여양전야람. 오야는 진불이지여외야님 성극이 진불이 즉 전의람. 수성극이나 불리음료야오는 이여양쟁하니 기상을 가지고로 칭혈하님 음기성극하야 지여양쟁이면 수양이라도 용부로 기혈현황이라 하님 현기색이니 위계상야람. 의는이 균적이 무소대지차야람 군수부양이나 연이나 양비상부야람. 혈은 음속이니 개기양이 혈음야람. 현황은 천지지 정색이니 언음양계상야람. 자이상은 신상전지의하니람. 이제 마지막 적이에요. 의여 양하면 음이 양에게 의심이거든요. 음이 양에게서 의심을 받게 되면 필전하나니 신화라고 잘 키웠더니 저 신화가 깝죽깝죽 되는 게 이제 임금을 능가하게 생길 정도로 힘이 세졌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임금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쪽이 하는 쪽이 되지만 그 의에서는 의심을 받는 쪽이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을 신자 신은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는 내가 너를 믿어주는 것도 신. 또 하나는 너한테 내가 믿음을 받게끔 하는 것도 신. 그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 음이 양에게서 의심을 받게 되면 필전하나 이젠 대항을 하고 반드시 싸우게 됐어. 싸우게 되나니 위기 혐오 무양야라. 그것은 양이 없는 것인가 라는 데에 혐의가 되기 때문이다. 고로 그래서 건괘의 모든 휴에서 용을 나타냈잖아요. 용은 사실은 뭐예요? 용은 이 땅에다 뿌리를 대고 있을 때는 음의 기운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만
공중에 뜬 거잖아요. 양, 용, 원래 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을 상징하는 용. 그런데 여기 여기서 그 용이라고 일컫게 되었고, 그렇지만 아무리 용이라고 해도 유 미리 기리하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류에서 떠나지는 못했어. 곤궤의 상구, 상리표에서 이제 용전우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아직 곤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기리하라. 아직 그 류에서 떠나지는 못했다. 고로 칭 혈은 아니. 혈은 뭐예요? 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혈자 혈이라고 일컬었으니 부현왕자는 무릇 검고 누렇다라는 것은 천지지 자변이. 사실은 천지가 섞여 있다는 것인데 하늘의 기운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천현이 지황하니라. 하늘은 검고 그러면서 땅은 누렇더라. 사실은 음이 양이 양한테 끝내 마무리 진 것은 천현이 지황이라. 끝에는 본분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그래도 싸운다 해도 싸워서 섞인다 하더라도 천현지황 분명히 구분이. 전을 보세요. 양대 음소하야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음필종량하나니. 음은 반드시 양을 따라가나니 음기 성극하면 음이 이미 성대해지고 성대함의 극치에 다다라면 여양해이니 양과 더불어 해하. 해는 뭐예요? 이게 백년해로 할 때는 함께 해자지만 여기서는 같을 해자예요. 양과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그러니 시의여 양해라. 이것이 바로 양에게 의심이 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불상종 즉 필전하나니. 분명히 서로 원래는 땅이 하늘을 따라갔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따라갔었는데 이제 대항하는 형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는 단계가 안 되니까 서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필전하나니. 서로 싸우게 되나니. 수, 아니 괴수, 순음이나 이 곤궤는 비록 순수한 음이긴 하지만 공의 무양고로 의, 양이 없는가 의심이 들까 두려워서 칭용하니 용이라고 일컬었으니 현기 여양전야라. 그것이 양과 함께 붙어서 싸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용전 우야, 이제 상륙에 보면, 우야라는 것은, 우야는 진 분리의 지어 외야네. 나설, 나갈 진짜인데 나가기를 그치지 아니해서 그 바깥까지 나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집으로 말하면, 나 집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집 밖에까지 나가면서 남편이 하는 일까지 다 이제 관심보다는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야 들판까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진분리의 나서기를 그치지 아니해서 밖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니 성극이 진분리즉 그 성대 극의함이 극도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앞으로 나서려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면 이젠 싸움밖에 할 게 없다 이거죠. 수 성극이나 비록 성대함이 아무리 그랬다 해도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은 남장을 하고 다닌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일 뿐이죠. 여자는 여자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기 해도 저 하늘이 준 그것은 보약하지 못하잖아요. 분리음류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곤궤 여섯 음류가 뭉쳐가지고 힘이 강해졌다 해도
그래도 곤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땅이 높아도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르다 한 것처럼 아무리 땅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쳤다 해도 아직 땅에서 떠나지 못한 거야. 분리 음류야를 음의류에서 떠나지는 못했거늘 이어 양쟁하니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니 기상을 가지라 그 상처 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코로 칭혈하니 상처 입으면 뭐가 돼요? 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음기 성극하여 음이 이미 성대하게 크게 달해서 지어 양쟁이면 심지어 양과 더불어 다투게 되면 또는 다투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수 양이라도 비록 양이라 하더라도 불능부상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응?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서 문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물다 보면 이 반려들어서 고양이를 물러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물리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강해도 이 구액이에요. 수 양이라도 비록 양이라 하더라도 불능부상이라. 상처 없을 수가 없다 이거죠. 코로 기혈 현황이라 하니 그 피가 현황하다고 했으니 현황은 천지지색이니 현황이란 천지색이니 개위상렬하. 그 현황으로 드러났다는 것 자체는 양은 양대로 상처를 받고 음은 음대로 상처를 받아서 음양이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다. 의는 미, 균적이, 무, 소대지, 자야라. 이 균자가 균등할 균자예요. 고를 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균적할 때 적자는 대적하다. 근데 대적하고 대적하는 것이 힘이 똑같을 때 균적이라는 거예요. 음양의 힘이 똑같아요. 의는 균적이 서로 대항염이 똑같아서 무, 소대지, 자라. 원래는 양대 음수였는데 소대의 차이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거야. 곤수 무양이나 곤궤가 비록 양은 없지만 그러나 양 이상 무야라. 양이 일찍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라 해도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양 나온 부분은 양이라 하면 들어간 부분은 음이고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음양을 갖추고 있는 거. 손등도 음양을 다 갖추는 모든 것이 다 음양이 있는 거지. 혈은 음속이니 혈이라는 것은 음속이에요. 기는 양이지요. 예. 그러니 개 기양이 혈음야라. 대개 기는 양이요 혈은 음이다. 여기서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어머니가 다려먹던 한약은 딸한테 주지 아들한테 안 주지요. 대체로 그렇지요. 한약은 왜 그러냐면 이 부인네들한테 여자들한테 먹는 약은 여기서 말한 보혈제예요. 보혈제고 남자들한테 먹는 약은 여기 보면은 기를 도와주는 정장제 강장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기력이 없다고 말하고 여자는 사실은 이 피가 문제인데 피는 젖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황은 천지지 정색이니 현황이란 천지의 바른 색이니 언 음양이 개상냐라 말하되 음과 양이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다. 차 이상은 신상전제이라. 이 이상은 상전의 의미를 거듭 푸른 말이다. 거기 주 잔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석의 이씨왈이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 429쪽에 찾으셨어요? 현은 천색야오 거물연자 현은 하늘의 색깔이고 황은 지색야니 누르왕자 황은 땅의 색이니 수왈 천지지 잡이나 비록 천지가 섞였다라고 말했지만 연이나 천지 정부는 천지가 정해진 분수는 종풀과 역고로 끝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지와 이 곤궤의 마지막 끝날 때에 천현이 지황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거예요. 거기 428쪽 마지막에 천현이 지황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문에 그 말의 의미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곤궤를 한번 다 읽어본 거예요.